에휴. 쌤, 무슨 일이길래 여기서 한숨을 쉬세요? 나가서 한숨 쉬어주세요. 무슨 고민이냐고? 네? 안 물어봤는. 사실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는데 하필 이번 달에 탈모 치료한다고 돈이 하나도 없구나.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버리세요?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이 같은데 그냥 싸고 저렴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흠, 싸고 저렴한 데이트라. 오, 맞아. 쌤, 이어플 아세요? 바로. 이게 뭔데? 모바일 쿠폰을 할인해주는 어플이에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하다고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흠흠, 다시 무려 국내 120여 개 브랜드의 2,000여종 기프티콘이 최대 18% 할인이 된다고요. 투썸, 이디야, GS25, CU, VHC, 헤라 등 없는 게 없어요. 수수료랑 가입비도 없고 유효기간 연장, 주문 취소, 환불은 카톡처럼 앱에서 편하게 가능해요. 이거 혹시 사기라든가 중고 쿠폰 아니냐? 어유쌤, 카톡에서 파는 쿠폰과 동일한 쿠폰이랍니다. 속고만 살았나? 근데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보면서 정하기가 매우 힘들구나. 걱정은 노노노! 메뉴에서 내 주변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인기 맛집들이 할인되어서 나와요. 오, 이 주변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면 포인트도 적립되니 일석이죠. 근데 일을 어쩐다? 당장 오늘 저녁에 소개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이 어플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오랜만에 여자랑 대화하는 거라 많이 떨리는데. 저희가 있잖아요. 쌤, 잘 들리시죠? 잘 들린다, 오바. 예, 근데 이 이어폰은 너무 튀는 거 아니니? 보청기 꼈다고 하세요. 어차피 그럴 나이시잖아요. 오, 왔다. 안녕하세요, 영. 살구시 맞으시죠? 네, 안. 인사 받아주지 마세요. 뭐? 인사 받아주지 말고 계속 노려보시라고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어머, 복차야. 초면에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그치만 이 연애 가이드 책에선 이렇게 안 하던데. 엥? 무슨 책이길래? 안 되겠다. 복차야, 무전기 이리 내놔. 아니야, 다시 기회를 줘. 제대로 해볼게. 이미 늦었어. 예, 얘들아. 정말 무리하시군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만해, 진주야. 내가 힘쓰지 않게 해줘. 어. 덕분에 식사 잘했어요. 그만 일어날까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요. 아, 그리고 이거. 아, 또. 어머, 뭐 이리 비싼 기프티콘을. 걱정 마세요. 일상카페라는 어플에서 할인받고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어플이 없어도 이렇게 선물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이 어플로 기념일 관리도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니 기록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브랜드 제휴 1위 즐거우니 만든 공식 앱으로 카카오에 있는 쿠폰과 동일하게 믿고 쓸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팍팍 쓰셔요. 어머, 어쩜 그리 알뜰하고 로맨틱하실까. 그럼 다음엔 제가 이 어플로 염 선생님께 식사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오, 민, 멋있게. 네 덕분에 잘 풀린 것 같은데. 그러게, 다시 봤어. 인, 멋있이야. 헤헤. 후, 정말 힘든 소개팅이었다. 그러게, 정말 알뜰한 대머리 아저씨였어. 얘들아, 고맙다.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 아. 어? 어?